9시간 걸렸네. 대수술이었네, 대수술. 윤곽하고서 첫날치고는 진짜 붓기도 없고 되게 이쁜 편이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뷰에서 촬영하게 된 정도현이고요. 눈이랑 코 재수술이랑 윤곽하러 왔어요. 눈 되게 이쁜데 눈 재수술이에요? 아니요, 눈은 사나워 보여가지고 그냥 당장 받을게요. 사납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, 주위에서? 웃고 있지 않으면 좀 사납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막 싸가지 없다고 했다고? 띠껍다. 띠껍다고? 하게 되고 싶어. 코는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? 이게 비친다고 들어서. 어디가 비치는 거야? 여기. 코하고 이렇게 휘어서. 옆으로 살짝? 아니 카메라에 안 잡힐 수도 있겠는데 살짝 휜 게 있어요. 그리고 윤곽.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, 윤곽에 대한. 포토샵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. 포토샵 할 때마다? 여러분 인스타가 진짜 이뻐요. 수술 끝나고 따로 연락 드릴 분은 없으시죠? 오늘 제가 계속 보호자일 거예요. 그런 사람이 어딨어? 잊지 말고 빨리 말해줘요. 뭐라도 만들어줘. 도와주는 사람입니다. 좀 약간 맛없이 각오하고 해야 돼요. 왜요? 그 정도예요? 표정이 바뀔 거야. 이걸로 소독하는 거랑 내가 수술할 때 입안으로 할 거랑 입안에 뜨지 않았어? 사진 촬영할 거예요. 정신 차리시고요. 일단 이쪽이 라인이 좀 더 크니까 이 눈에 맞춰가지고 같이 할게요. 현재랑 위지가 많이 변한다든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. 네. 하고 뭐 흉터 같은 경우는 메몰 쌍꺼풀 이거는 사실 구멍만 뚫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흉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. 나중에 거의 안 보이니까. 원래는 우리가 마취 주사 할 때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재워드릴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안 자는 게 좋아요. 그때만 잠깐 자고 수술 중에는 아픈 건 없어. 제가 눈 떠보세요 하면 조금 떠주시는 게 사실 좋아. 감았을 때 모양도 중요하지만 떴을 때 모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떠봐야 돼.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.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? 네, 없어요. 아, 없어요? 알겠습니다. 엄청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. 오늘 밥은 못 먹어요? 네? 배고픈데. 못 먹을 걸 내일부터 먹을 걸? 두유 같은 거. 그렇게 슬퍼한다고? 걱정부터 먹는 거. 친구들도 수술한 애도 있거든. 수술한 거 알아요, 오늘? 아니요, 얘기 안 했어. 모르지. 유튜브 보고 연락 겁나 온다고. 와, 이거 공유 와가지고. 이거 봐봤냐고. 진짜? 나도 우와. 다음 주에 출연하는데 이렇게 하지. 에? 와 정말 신기하다. 그래도 찔렸어요. 저도 바뀌어서 올게요. 수술이 1시에 끝났어요. 새벽 1시에.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. 눈 붓기 빼느라고 위에도 아이스팩 해놓고 사각턱 붓기 빼느라고 거기도 아이스팩 해놓은 것 같아요. 3시가 돼갑니다. 불안심은 아직도 잠에 빠져있네요. 눈 떠보세요, 반찬. 정신 좀 들어요. 눈부셔, 저기 한번 떠보세요. 눈부시면은. 뭐, 좀 할 수 있어요. 오늘 4시에요. 제가 갖다 드릴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좀 나요. 정신 좀 이제는 차려보세요. 눈 너무 많이 들었네. 근데 광대 엄청 줄어들 것 같다. 그래서. 네. 아파? 눈이? 턱? 네. 목이 원래 제일 아파. 호스 넣어서 못 견디게 아파? 그 정도 아니고? 졸려? 근데 왜 계속 잠들어? 목이 아파서요. 통과로 표현하는데 내가 다 알아듣고 있어. 우리 도현 씨는 목이 마른 상태고 목이 매우 아픈 상태예요. 물을 원하는데 1시간 반 있다가 먹고 있어. 오늘 좀 멍이 많이 들었죠? 되게 코도 독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내가 줄어들게 보여요. 진짜 이쁜 얼굴이 될 것 같아요. 3, 2, 1. 윤곽하고서 첫날치고는 진짜 붓기도 없고 되게 이쁜 편이다. 너무 아파요. 어떤 게? 입 아니? 입 아니? 방금 뭐 해서? 아프고 너무 좋대. 그만 좀 쳤다. 발 거의 못하고 있는데.
코 답답하고 지금 피도 뽑아서 입 안쪽 너무 아프고 잠은 다 깼어? 아니요. 언제까지 자려고? 정신에 계속 자고 싶어. 너무 진짜 많이 자는데 새벽 내내. 피우니까. 여기다가 피대한 귀엽게 빨리 말해줘. 입 얼굴로? 응. 사실 뱃때 너무 힘들어요. 많이 아프진 않죠? 생각보다. 아프진 않는데 이번 커피도 제가 궁금할지 너무 아파요. 알았어. 다음에 이 편에서 이쁜 모습으로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배 차이고 병원 갔다 와서 여기가 여기랑 여기 쪽 많이 남았다고 들었고 누르면은 붓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. 다음에 볼 때는 좀 더 빠져서 봐요. 안녕.